어째요? 저기 밑바늘만 가르셨잖아요. 예. 밑바늘 저도 두 개, 밑바늘 두 개 달았는데 비컬림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뭐 이거 잊어먹는다고 뭐 낚시 못할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밑바늘 다 놔두시는 게 나아요. 밑에만 달지 말고. 예. 예. 위에도. 예. 천 마리 잡아갖고 내가 뭐를 먹었는지 막 보시면은 아 이게 하층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약간 띄워야 되겠다 나오죠. 중간에 좀 한 30, 40 띄워가지고 다는 저 바늘은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지. 아 이거 있다. 호랭이가 먹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럼 한번 다뤄보고서 시작해볼까요? 네 다뤄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 잡으셨어요 벌써? 오 고등어 뭐 시장 사이즈가 나와. 뭐야 누가 카트로 내렸네? 이걸로 내려볼까? 카비 좀 들여봐요. 자 대구사람에 가서 고등어 잡고 고등어 잡고 또 한참 가시나봐요? 아니에요 다 왔어요 이제. 와 벌써 선장님이 대구 전문이신가봐요? 옛날부터 배를 업으로 타시다가 다른 업을 하시다가 다시 와서 이제 하시는데 아. 배를 좀 오래 하셨죠? 일단 어탐을 밟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대구 낚시 지난번에 공현진이랑 해서 3대하고 강릉항으로 복수전 왔습니다. 겨울에 많게는 4번, 적게는 한 3번 정도 대구 지깅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강릉항에 금강스카이 호타로 왔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선물이고 만조만 볼게요. 만조가 12시 52분 공연 조금만 나와도 조심히 100m씩 되니까 로드는 어쩌렇게 잡아서 내고 185N 전동릴은 3000번 전동릴 나이는 어? 나이는 8합사 4호 채비는 월 로그에서 지원받았어요. 채비도 바늘도 지난번에 고폐지를 400g짜리 지종에 밑에 내렸다가 끝까지 올렸다가 막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또 강릉항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킹 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팔로 하고 골반을 허리에 얹어서 문어 탐색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고기 지나간다! 잡으셨어 벌써? 고기 지나가! 문어 가봐야지. 문어? 설마 문어 가끔 나와요. 문어가 나와요? 문어 아닌 통발이다 이거. 저 처음 갔을 때 통발 두 번 건졌거든요. 잡으셨어. 오, 첫수. 쳐맞아 바로 올라오네. 크게 말고 이제 안 먹으니까. 크게 하지 말고. 달락. 아. 액션을 하나, 둘, 셋 주고 그다음부터는 아. 또 액션 한번 주고. 달락. 금강 스카이 선장님이세요. 한번 주고. 살랑살랑 바로 잡으시네. 아 이끌렸다. 이거 처음부터 털리나? 쇼크로도 뺐어요. 안 뺐어요. 채비로만 했어. 쇼크로도 안 뺐어. 서해에서 낚시하시는 분은 쇼크로도 안 뺐어요. 예, 안 뺐어요. 야, 안 뺐으면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터트려야지. 뭐. 터트려 터지 나가면 100m 플랫 터지 못할 거야. 에이, 뭐 그렇진 않겠죠. 낚시 뭐 하잖아. 살았는데? 살았어. 내려봐요, 다시 내려봐. 네. 빨리 내려봐요. 내려봐. 선생님 손 옆에서는데?
잠실이. 어떻게 살지 그래도? 바늘 하나 터뜨릴 정도요? 노쇼크도 매져 있네. 채비에요, 채비. 채비라도 넣어. 어우, 나와. 계속 나오네. 아우, 저것도 사이즈가 심하네. 마스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이거? 70m 정도에 찍히네요. 어? 어허, 저도 왔어. 내리자마자? 어허, 마수. 마수. 어. 내리자마자 접속 받아본 거야. 예, 잘 뺐어요. 아, 선생님 포인트가 좋은데. 오, 이야, 그래. 와, 선생님 내리자마자 무는 경우도 있어요? 와, 이야. 내리자마자, 와. 예. 오. 이야. 오우, 사이즈 괜찮아. 쇼. 쳤어. 와. 아, 그래, 기다려봐. 오, 참, 당차기 힘쓰네. 자, 쳤어. 미끌리는 줄 알았어. 와, 내리면 잡으신지? 고기부터 풀으시고. 세명이 안 끼고 해줘. 그러게요. 안 빠지나요? 됐어. 오우. 와, 이거 잘 안 풀리네? 저기 가야 돼. 아, 스냅으로 하셨구나. 이 바깥쪽으로, 바깥쪽. 이거 누구 됐다. 예. 그것만 풀리면 되겠네. 아, 요거 돌 끊어야겠다. 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동으로 잠깐만요. 올려 내리세요. 내리세요. 300m 가보네.
같은 자리네. 내리자마자 이야 와 3마리 연타 내리자마자 이야 저도 내리자마자 옆에 사장님 두 분 내리자마자 이야 선장님 포인트 끝내주네. 자 여러분은 금강 스카이어입니다. 4마리 와 선장님 포인트 끝내주네 진짜. 어떻게 내리자마자 4명이서 걸죠? 와 이야 참 어 좋아 좋아 잠이랑 좋을 것 같아. 아 네 엄청 좋아. 이야 자 두 숫째 어깨 딱 좋은 사이즈. 와, 아 진짜 이게 딱 폴링 하면서 다 받아 먹네요. 아니 하루 진종일 두 마리 잡았는데 이거 뭐 시작한 거 얼마 안 돼서 두 마리가 나오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대구 낚시는 낚시꾼 잡는 게 아니고 예. 선배님이 잡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 사이즈 좋아. 이제 못 잡아도 돼. 두 마리면 만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무조건 선장님 시킨 대로 여기서 딱 내렸는데 이 자리에서만 두 마리 나와. 와 거기 계속 있나봐. 와 어떻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나오지. 어우 사이즈 점점 커져. 저 뒤에 걸리면 손맛 되게 좋던데. 아우 통발줄이다. 처음 털리겠네. 네 이번에 털렸다. 바로 앞에서 끊어졌어. 얇은가요? 저도 400인데 아 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줄이 좀 굵은가요? 좀 굵으신가? 네. 막값싸 4호인데 와 3에서 4호 감으라고 하시던데. 3호는 맞습니다. 4호 아 4호는 굵어요? 라인 다시 사야 되겠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2호도 써요. 2호요? 터지거나 뭐 그렇진 않나요? 아, 그래.
이야, 오. 자, 사장님 말씀처럼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 진짜. 예. 그 지금 밑바늘에서 물었잖아요. 예, 예. 계속 세 마리 다 이렇게 걸렸어. 예.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네요. 이야, 바깥 했어, 바깥 했어. 선수는 다른겨. 어? 왜 이렇게 웃기지? 아이, 큰일났네 이거. 이번에 와, 사이즈 좋다. 잠깐만요.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내가 정확히 카운트 하면서 했는데, 예. 10m에서 풀었어요. 10m요? 10m. 바닥 찍고 7m요? 이야, 그렇게까지 뜰 수 있나? 내가 지금 풀어온 데가, 바닥을 딱 찍어준 데가 10m였어요. 오. 10m에서 10m를 정확히 풀어오는 데가. 예. 어, 저, 물었네? 이야, 참. 오, 고수 옆에 있으면 빗 맞아서 다 물리나 봐요. 고수 아닙니다. 어느새 물었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더 있다. 바닥에 있다가 원회장하고 좀 더 키워서 해보세요. 아, 대관 얘기하잖아. 이야, 그게 바로 고수인 거예요. 아, 고수님, 그, 이때니까요, 그게. 그 장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촉 같은 게 있어요, 진짜로. 다니다 보니까. 자, 네 마리째. 이야, 이게 대구낚시네. 옆에 고수님께서 바닥에서 내가 찍고 7m를 뛰었다 그러셨는데, 선장님이 어탐을 보신 건지, 그 다음에 바로 바닥에서 5m 띄우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날리기도 하니까. 바닥에 찍으세요? 예, 바닥 찍고 5m. 5m.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예, 예. 껍데기 살랑살랑 세 번 하고 1m 내리고 살랑살랑 5m. 아. 살랑살랑 5m. 다시 바닥 찍고 껍데기 하고 살랑살랑. 이상하다. 1m 이거. 아, 삼세 그래 봐라. 이거 대구나 치가 이씨. 실시간에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쓰지. 와, 저 선생님 그래도 네 마리 잡았어요. 해보고. 1m. 살랑살랑. 액션 구해주지 마라. 살랑살랑. 살랑. 액션 구해줄 때도 올 때가 있네. 가을이나. 아. 공기 살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먹으려고 자게 되는 게 아니라 내밀다가. 어, 저 그래도 오늘 제대로 내 네 마리 다. 그 다음 대가를 치다가 딱 바늘에 걸리네. 와. 올라가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와. 먹을 게 많은데 그걸 왜 먹겠어. 아하, 그러면 이렇게? 살랑살랑?
손수님하고 그 두 분의 공통점이 탐색을 해봐라 조심치에. 그 말이시네. 아이 편하다. 아 진짜 이렇게 할게. 깔짝깔짝 액션 크게 줄 때는 가을 늦가을. 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산란철이라고 하십니다. 산란강하고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툭 때리는 그런 시기라고 하시니까 고패질 크게 하니까 고패질 크게 하지 마라 하셔가지고 깔짝깔짝 대고 있습니다. 터져나갈 뻔했습니다 이거. 자 다섯 마리째. 아 됐어. 이제 못 잡아도 돼. 어, 다 채웠습니다. 전 할당이야. 채비든 뭐든 쇼크리더는 꼭 해와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마리니까 지난번에 그 어머니 못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들렸다가 그렇게 올려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떠? 아 좋아. 자, 어우 뭐 내리자마자. 살살 흔들어. 아, 이번엔 제 거겠지? 갔다. 와, 선장님, 하여튼 제가 초보라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잡는 것 같아. 간다. 아, 그래. 좋아. 이게 대구가 제가 잡은 것만 시력이 안 좋나 봐요. 오늘 그럼 같이 채우시겠어 대구. 여섯 마리째. 저 크게 흔든다고 혼났어요.
깔짝깔짝만 하라고 하시네. 출항은 7시 반부터 대청 시간이 12시 반. 그러니까 시간대 개념인데 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적킹 하려면 5시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시까지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3시간 더 한다는 게. 사이 좋아. 오, 이야, 6자면 되겠다. 오, 이야. 사이즈가 점점 커지네. 어? 엉켰다. 어쩐지. 자, 잠깐만요. 잠깐만. 고기부터 정리하고. 사장님 거예요? 네. 예. 바닥에 놓을까요? 예. 와, 이거. 한 바퀴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찾았죠? 찾고. 찾고. 예. 이거. 예, 됐습니다. 손맛은 봤어. 저한테 6마리가 있으니까. 아, 고기가 있구나, 여기. 11시 45분이네요. 아차. 오호, 이야. 네, 저 메탈로 대고 머리를 때리셨나 보네. 그러니까 폴링을 안 받으면 힘들어요 여기. 아. 이야. 마지막 곡이라고 하시더니. 어, 올라와, 올라와. 오. 이야, 막판에. 구멍시계 함정 큰 것들이 있어. 이야. 와, 크다. 오늘 배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와, 저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이야. 대가리를 때렸어. 열받아서 물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오늘은 초보한테 많이 내줬어요. 6마리씩이나 저거. 허허이, 조금만 내렸더니. 통발 세 번째. 여기 딸려오는 통발이니까 다행이네. 통발이라. 아니에요. 야, 손맛이 좋네요. 어, 뭐야? 하나 다야. 아, 선생님 마인드도 좋으시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하십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초보가 지난번보다 두 배 잡았으면 됐습니다. 목표 마리수는 5마리였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협찬해주시는 조구사 모차르트 로드 좋고, 올로그 대구형 메탈지그 400g 이거 덕진 많이 봤습니다. 바늘도 좋네요. 그리고 선장님께서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위기가 딱 있으셔. 아닌 듯 하면서 계속 꾸준히 돌아다니시면서 멘토링 해주시는데 저는 좋았어요. 선장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조가도 있었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잘 놀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금강 스카이호로 나오는데 선박 명은 금강호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선장님께서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러면 딱딱 나왔고, 에이 거기 없네 그러면 거기 입질이 딱 끊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선장님이신데 오늘 금강호와 함께 했습니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강호 선장님이세요.